안녕. 이게 영상에서 무슨 작품처럼 나와요. 지금 쇼컷보다는 거의 숏 단발에 가까워가지고 여기 옆머리를 여기를 좀 싹둑 없애면은 제가 좀 더 원하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. 차두? 아 목소리 목소리가 이상해 나왔어. 오늘은 몰랑이 꽃사진 찍으러 갈 거고요. 제가 손으로 들고 찍으면 제 손이 자꾸 나오니까 오늘은 나무젓가락을 준비했어요. 몰랑이 피규어 밑에 그 동그랗게 구멍이 있어서 나무젓가락 하나 충분히 들어갑니다. 그 정도 잘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가지 사이에 쑥 올라오게 넣어놓고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. 그리고 혼자 돌아다닐 거라서 심심하지 않게 뭐든 들을 수 있는 이어폰 꼭 챙기고 제가 사진 촬영할 때 쓰는 거는 소니 알파 7-3 모델 쓰고 있고요. 이거 렌즈는 무슨 모델이었지? 시그마라고 되어 있네요. 시그마 렌즈 단렌즈 씁니다. 이렇게 챙겨가지고 오늘 열심히 출사 다녀오겠습니다. 저희 동네 뒷산으로 갈 거예요.
가자. 예쁘게 내려왔어. 아련아련해. 아련아련. 왜 이럴 땐 꽃잎이 안 날릴까?
거라. 박식을 합시다. 일러스트가 너무 있을까? 오늘 설거지 했어. 오늘 다 긁어먹었네. 아이고 예뻐. 비누인가 봐요. 향이 너무 좋아. 꼭 사는 그런 느낌이에요.
엄청 압축돼 있어요. 이불 말리고 있는데 얘가 여기 사이에 쏙 앉아갖고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. 왜 엄마 손 사냥할 거야? 악수해 악수. 솔직히 이게 과정이 진짜 쉬운 요리여가지고 자주 해먹는데요. 올리브유에다가 다진 마늘 볶다가 좋아하는 재료 이것저것 넣으면은 대체적으로 맛이 비슷비슷하게 맛있게 나와서 좀 저에게는 무조건 맛있는 치트키 같은 그런 요리입니다. 원래 감바스 레시피는 새우하고 통마늘 잔뜩 넣고 거의 새우 위주로 먹는 요리인데 저는 이거 토마토하고 버섯을 좀 많이 넣거든요. 토마토 중에서도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약간 단맛 나는 게 있어요. 이거 같이 넣으면은 그 토마토의 감칠맛이랑 달달한 맛이랑 다 같이 버무려져가지고 진짜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. 태국 고추는 딱 한 개만 넣어가지고 부숴서 넣으니까 매운맛이 좀 골고루 잘 퍼져있고 매운맛 안 들어가면 전 솔직히 좀 느끼한 거 안 좋아해서 무조건 넣는 재료입니다. 빵 없이 얘네만 먹어도 맛있어요.
버섯, 토마토, 새우 요렇게. 입방은 제가 처음에 관심도 없다가 최근에 선물 받고 전자레인지 그냥 간단하게 30초 돌려서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이 안에가 되게 쫀득쫀득하고 겉에 이것도 많이 딱딱하지 않아서 이렇게 씹기도 되게 편해요. 잘리기도 잘 잘리고. 그래서 이렇게 감바스 해먹을 때 입방이랑 꼭 먹습니다. 원래 제가 아스파라거스도 자주 넣는데 마침 아스파라거스가 똑 떨어졌을 때 이걸 찍어가지고 아쉽네요. 제 취향 저격인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. 그 뽀동뽀동한 새우의 식감이랑 토마토의 달달하고 감칠맛 나는 그 풍부한 맛이랑 버섯의 향긋함, 그게 다 들어가 있고 올리브유에다 다진 마늘 볶았으니까 당연히 엄청 고소한 향이 나죠. 토마토를 빼고 만들면 굉장히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고 토마토 넣으면 살짝 산미가 들어가고 달달한 맛이 들어가니까 좀 더 풍성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제가 캐니필 너무 좋아해서 꼭 넣습니다. 저 이렇게 음식 쓰레기 하나도 안 남고 한 번에 다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. 이것도 그냥 볶음요리니까 좋아하는 재료들 조금 더 추가해서 넣어도 맛있고요. 너무 맛있어. 이게 차돌박이가 기름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꼭 처음에 한번 기름을 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굉장히 고소하고 담백한 고기랑 아삭아삭한 숙주랑 향긋한 깻잎이랑 다 너무 잘 어울려요. 그리고 굴소스 진짜 찔끔만 넣어야 돼요. 아무리 많이 넣어도 두 티스푼 정도? 그게 굉장히 짜거든요, 굴소스가. 그리고 저는 고기랑 숙주 비율은 1:1로 그래야 이렇게 집었을 때 거의 양이 비슷비슷하게 올라오고 마지막까지 비슷하게 끝나니까 먹을 때 좀 편하더라고요. 뭔가 딱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은 이게 맛은 진짜 좋은데 맛에 비해서 모양새가 예쁜 음식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맛있으려고 해먹는 음식입니다. 손님들 왔을 때 막 예쁘게 꾸며놓고 사진 찍는 요리로는 그냥 그렇고 진짜 맛있으려고 먹는 거. 세 끼를 다 이렇게 열심히 요리를 해서 풍성하게 먹는 건 아니고 나머지 두 끼는 조금 대충대충 먹는 편인데 그래도 하루 한 끼라고도 영양소랑 제가 좋아하는 맛이랑 좀 신경 쓴 요리를 해서 먹고 싶어서 재료 손질도 간단하고 요리 시간도 좀 빨리 넘어가는 그런 요리를 좀 찾고 있어요. 네, 매번 브이로그마다 요리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저도 콘텐츠가 떨어질 것 같아서 한 달에 두 개 정도씩만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옆에 곁들이는 음료는 주로 차를 마십니다. 네, 우선 애니메이션입니다. 야! 우리 지하 홈카페에 들어갈 이쁜 네온 사인들 세 가지를 지금 제작했습니다. 우와! 오, 가밤바. 이야. 밝기 조절 되는 게 너무 좋아요.
이거 모드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재밌는 연출들이 있습니다. 저는 그냥 25%로 밝혀놓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. 글씨체는 엄청 진지하고 내용은 별 의미 없는 거를 해보고 싶었는데 동생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밥 안 봐, 거꾸로 해도 밥 안 봐로 했습니다. 가운데 밤에 이렇게 노란색 조금 더 진하게 포인트를 줬고요.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네. 그리고 밑에 장미 멘션에서 예쁜 서랍을 또 샀습니다. 색감이 되게 잘 어울려서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런 라탄을 꼭 사고 싶었거든요. 밥 한 바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조금 말이 되는 것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몰랑이가 쓰고 있는 좀 메인 문구들이 몇 가지 있어요, 영어로. 그 중에서 Better Together를 선택을 했습니다. 좀 여기는 함께 있는 공간이니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디자인도 예쁘고. 확실히 저 달 포인트가 같이 있어주니까 요거 문장만 두 개 있는 것보다 더 약간 조화로운 느낌이 드네요. 그리고 이 녹아내리는 초승달 문양은 예전부터 제가 꼭 써보고 싶었던 로고 그런 디자인인데요. 제가 초승달 모양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흘러내리는 조그만한 디테일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통은 달이 녹아내리진 않잖아요, 실제로는.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좀 접목시키는 걸 좋아해가지고 꼭 만들어보고 싶은 저만의 문양이었습니다. 근데 아마 이거 좀 흔할 거예요. 멜팅 문으로 영어로만 쳐도 엄청 나올 텐데 뭐 저의 개인 공간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 꼭 넣어봐야죠.